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21차 시 시작합니다. 네, 7주차 마지막 차시 21차 시 챗GPT에게 물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턱 관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턱 관절은 하악뼈와 두개뼈 사이의 관절로서 입을 열고 닫는 동작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관절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몇 가지 특징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네. 하악뼈와 두개뼈, 네, 두개뼈라고 하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고요. 정확히 말하면 턱 관절은 영어로 했을 때 템포로 맨디빌라 조인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템포럴 본과 맨디블 사이에 있는 관절이죠. 입을 열고 닫는 동작을 수행하는데 사실은 입을 열고 닫는 동작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를 간다든가 발음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용되죠. 이 관절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운동. 네, 다양한 운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픈 앤 클로즈라고 하는 기본적인 운동 외에도 레터럴 무브먼트라든가 프로트로딩 무브먼트라든가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뭐 그라인딩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아래는 몇 가지 특징과 관련된 정보인데 해부학적 특징은 아래 턱뼈, 하악뼈의 골덩어리와 두개뼈의 골덩어리가 만나는 곳이라고 했는데 두개뼈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냥 스컬로 해석하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정확히 스페시픽한 본을 한다고 하면 관자뼈가 되겠지요. 그리고 볼록한 모양의 하악뼈의 둥근 부분, 이 부분을 영어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컨다일이라고 하고 하악과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독특한 뼈 모양의 두개뼈 노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좋지 않고요. 이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맨디뷸라 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턱관절에 있는 오목이죠. 턱관절 오목 부위가 되겠고요. 운동 범위는 입을 크고 열게 닫는 것뿐만 아니라 측면으로 움직이거나 앞, 뒤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는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뭐 특별하게 지적할 정도의 잘못은 없고요. 근육과 인대, 턱관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근육과 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혀 아래에 있는 내부 근육과 얼굴 주변의 근육들이 턱관절의 움직임을 지원합니다. 네, 여기서 특히라고 쓰는 부분은 조금 잘 맞지 않는데 네, 혀 아래에 있는 내부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근육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혀의 아래라기보다는 속에 있는 근육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하이오이드 본, 지난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프라 하이오이드 본 혹은 수프라 하이오이드 머슬, 인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이 턱관절의 움직임과 실제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오프닝 때 관련이 많죠. 그 다음 플래티스마 근육 같은 경우도 이제 입을 벌릴 때 사실은 작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증과 장애 사실 이 부분이 임상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는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통증이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프트웨어 부상 이거는 뭐 잘못된 표현이죠. 턱관절 장애, 근육통,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 자체를 TMD라고 불러서 Temporomandibular Dysfunction 혹은 Disorder 이런 식의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통, Myalgia라고 해서 단순 근육통 등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실제 사실 근육통이나 턱관절 장애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아무 말 대잔치가 해당되겠죠. 스트레스는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치료와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턱관절 관련 문제는 보통 치과사나 치과 전문의가 치료하며 물리치료나 특정 운동법, 마사지, 스트레칭, 치과 보정술, 치과 보정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흔히 스플린트라고 해서 위아래에 이제 이렇게 그 장착하는 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그 어플라이언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관련된 어떤 문제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되어야 합니다. 네, 뭐 아주 일반적인 기술이 될것 같고요. 요거를 영어로 한번 다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tell about temporomandibular joint in detail. The temporomandibular joint, TMJ, is a complex. 네, 굉장히 많은 자세히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길게 썼는데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complex hinge-like joint, 네, hinge joint라고 한 부분인데 이것은 한국말로 하면 경첩과 같은 조인트인데요. 일단 문을 여닫을 때 경첩이라고 하는 부분 아시겠죠? 혹시 잘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Hinge-like joint이고 connects jawbone, mandible, two skulls, temporal bone. 네, 아까 두개뼈라고 했었던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스컬에 있는 temporal bone 부분이 연결하는 곳이다. Located in front of the ear. 네, 귀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귓구멍에 오른손을 귓구멍에 그 검지 손가락을 넣으시고 나머지 엄지손가락 가지고 바로 앞쪽 부분을 만지시게 되면 입을 크게 벌릴 때랑 닫을 때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 텐데 그 부분이 바로 템포로맨디블라 조인트 TMJ가 있는 곳이 되겠죠. It plays a crucial role in various functions such as chewing, speaking, and yawning. Yawning이라고 하는 건 하품을 할때 얘기하는 것이죠. Here's a detailed overview 해서 anatomy 돼 있는데 The TMJ consists of the several components including mandibular condyle. 네, mandibular condyle이 아까 그 아래턱 뼈의 둥근 부분인데 과두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The rounded end of the lower jawbone이 되고 양쪽에 달려있죠. Temporal bone은 forms the socket of the TMJ 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뭐랄까 그 male 파트와 female 파트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mandibular condyle이 male 파트이고 female 파트에 해당되는 곳, 즉 socket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temporal bone에 있는 fossa가 되겠죠. 그리고 articular disc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이 중요한데 괄호 해놓고 meniscus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meniscus라고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 meniscus는 주로 이제 무릎에 있는 무릎에 있는 무릎 관절, knee joint에서 많이 부르는 말이고 사실상 뭐랄까 성상은 거의 비슷하지만 articular disc라고 하는 디스크 부분이 있죠. 그래서 a cushioning structure located between the mandibular condyle and the temporal bone. 네, mandibular condyle과 temporal bone 사이에 있는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which helps to absorb shock 충격을 흡수하고 distribute forces during the jaw movement에서 턱의 움직임 중에서 그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먼츠가 있는데요. various ligaments around the stabilize the TMJ including the temporomandibular ligament and lateral liga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이 하악에 붙어 있는 그 temporomandibular joint의 그 특정적인 리가먼트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function 해서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능 TMJ는 facilitates the following movements에서 hinge movement랑 gliding movement. 네, 요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를 얘기할 때, 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hinge movement는 jaw to open and close like a hinge 해서 경첩처럼 열리고 닫히는 역할. 마치 그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양철맨, 깡통맨, 양철맨, 뭐 혹은 그분처럼 네, 이렇게 그냥 열고 닫는 역할만 하는 매우 간단한 역할을 하는 그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경첩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딩 무브먼트가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의 엄지손가락 말고 이제 검지랑 중지가 있죠. 검지랑 중지 혹은 뭐 약지까지 합쳐가지고 대충 입을 작게 벌렸을 때귀 바로 앞에 이렇게 아까 그 TMJ를 만지는 그런 형태에서 해서 입을 벌려보면 그때는 순수한 퓨어한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퓨어한 로테이션.
네, 보통 25mm 정도 혹은 뭐 30mm 정도 좀 크게 벌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 그 이하에서 이렇게 그 TMJ의 무브먼트는 퓨어한 로테이션, 예, 센터 오브 로테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회전하는 운동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 크게 벌릴 때, 예를 들어서 큰 비스킷을 먹는다거나, 네, 하고 아주 크게 부를 때, 하품을 할 때라든가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단순한 힌지 무브먼트가 아니라, 예, 그 센터 오브 로테이션에 해당되는 맨디블라 칸다일이 예, 그 아티큘라 에미넌스라고 불리는 부분까지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글라이딩 무브먼트. 사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글라이딩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입을 더 크게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궤적이 단순한 회전과는 궤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 이 TMJ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TMJ가 매우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하게 이렇게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그 어깨에 있는 숄더 조인트라든가 아니면은 고관절에 해당되는 힙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가동 범위가 넓은 조인트인데이지만 싱글 단독으로 움직이는 건데 여기 이 TMJ 같은 경우에는 하계 컨달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유격이 있는 어떤 정도 유격이 있으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매우 복잡 다양해지는 그리고 특이한 형태의 움직임을 띠게 된다는 점에서 보통 TMJ를 설명할 때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들은 주로 관계되어 있는 머슬들은 저작근들이 되겠죠. 저작근들이 될 테고요. 그래서 마세터 머슬, 템포럴리스 머슬, 그리고 뭐 여기는 빠졌지만 미디얼 머슬 테리고이드 머슬도 넣어야 될것 같고요. 이런 머슬들이 오픈, 클로즈, 무브 더 조인트, 디퍼런트 디렉션 하는데 관계가 있다. 예,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만 나와 있지만 저작근 4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모두 크게 관계가 있고 이것 외에도 네, 수프라, 인프라 하이오이드 머슬들, 하이오이드본에 있는 머슬들이 예, 이 오프닝이라든가 예, 오프닝 같은 경우에 예,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궁금한, 임상적으로 궁금한 Common Disorder라고 되어 있는데요. TMD라고 해서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혹은 Temporomandibular Disorder라고 불리는 이것은 여러 가지 예, 그 오더가 디스된 거기 때문에 네, 파괴된 거죠. 그런 증상들을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증상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예,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TMJ에서 발생하는 디스펑션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예, 관련된 것으로는 jaw pain이라고 해서 턱의 통증. 네, 이것은 귀 근처에서 나타나겠죠. 그리고 clicking or popping sounds. 네,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턱을 벌릴 때 이렇게 거기서 딱 하고 소리가 난다든지 그 소리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클리킹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팝핑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보통 그 하계 칸다일, 예, 맨디블라 칸다일과 그 위에 붙어 있는 디스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디스크가 제대로 따라서 못 움직일 때, 네, 혹은 디스크를 타고 넘는다든지 할때 발생하는 소리가 되죠. 그리고 씹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턱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턱이 어디 순간 걸려가지고 다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죠. 예, 이런 것들하고 관계에 대해서서 또 근육통, 주변에 있는 근육통이 발생하기도 하고 두통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록시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브록시즘은 여기서 말하는 브록시즘은 사실은 TMD의 증상이라기보다는 TMD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 브록시즘에 해당되는 것은 grinding or clenching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은 clenching은 따로 보고요. grinding을 이제 주로 이제 night bruxism이라고 해서 밤에 일을 가는 경우가 있죠. 예, 물론 낮에도 여러분들이 매우 분노했을 때라든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일을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적당히 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면 상태에서 일을 심하게 가는 경우를 보통 브록시즘이라고 해서 이가리 환자라고 하고 그런 환자들은 이가 상당히 많이 닳아 있죠. 다음
주차 때 말씀드릴 때, 입안과 구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치아에 대해서도 일부 말씀드릴 텐데, 치아라고 하는 구조는 뼈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라서 이렇게 재생이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일 외곽층에 있는 이네멀이라고 하는 범낭질에 해당되는 구조는요. 그래서 이렇게 브럭시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빨리 닳아서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인위적으로 어떠한 치료나 보호를 해주지 않는 한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뼈의 경우에는 부러졌을 때 보통은 잘 이렇게 캐스트를 해놓거나 하면은 다시 붙죠. 그리고 일부 재생이 됩니다만, 치아 같은 경우는 뼈와 서로 완전히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렌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데, 클렌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것도 야간에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매우 어떤 일에 집중한다거나, 그래서 기도하신다거나, 이렇게, 뭐 교회, 성당, 절 같은 데서 기도를 열심히 할때 이렇게 이를 꽉 깨문다든지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치아에 굉장히 많은 위해를 가하게 되고, 이 치아와 TMD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치아가 서로 이렇게 서로 닫고 있는 그 상태, 그걸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용어, 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용어,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교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어 있고요. 이 교합 상태에 따라서 이 TMJ의 가동 범위가 달라지거나 최종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록시즘을 설명할 때는 often during sleep, which can lead to the TMJ problem and other dental issu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common disorder가 이제 T 어, 이 교합과 관련된 common disorder로 분류되는 것이 옳겠고, 자체가 TMD의 disorder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Arthritis는 거기 이제 있는 것 중에서 이제 TMJ 자체에서 이렇게 여기도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관절염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다른 관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pain이라고 하는 통증, stiffness, 뻣뻣함, 그리고 limited movement라고 하는 운동 제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것을 무슨 뭐 internal derangement라든가 그외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분류하는 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해부학 시간에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고,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것으로는 턱이 아픈 것들, 그러니까 오징어, 껌, 그외 단단한 것을 많이 씹었을 때 발생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턱이 아플 수도 있죠. 거기서 따라서 생기는 편두통이라든가, 입을 크게 벌릴 때 아프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진단하고 치료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인데요. 여기에서는 뭐 약을 좀 먹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덴탈 스플린트라고 되어 있는 거, 스플린트나 마우스 가드 같은 것을 끼기도 하고, 그 외에 뭐그 관절광 세척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 정도 밑에 있는 설명들은 조금 너무 자세하거나 약간 부정확한 면도 있으니까, 약간 부정확한 면도 있는데, 그러면 TMJ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위키피디아를 참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temporomandibular joint. In anatomy, the temporomandibular joint is a two joint connecting the jawbone to the skull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챗GPT의 대답과 완전히 동일하니까 아마도 챗GPT가 여기서 긁어왔다거나 참조를 많이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It is a bilateral. 네,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요. bilateral 양측성 관절이라는 뜻이죠. synovial articulation은 synovial fluid랑 그 캡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synovial space가 있는 관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temporal bone과 이제 mandible 사이에 있는, temporal bone이 위에 있고 mandible이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사실 temporomandibular joint라고 하는 것 자체가 temporal bone과 mandible 사이에 있는 조인트니까, 서로 관계되는 두 뼈의 이름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도 이것을 측두하악 관절,
이라는 표현, 네, 한자 표현인데, 템포럴 본, 관자뼈가 측두골이고, 하악이니까 측두하악관절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개정판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 한글화된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한글화된 용어가 훨씬 짧고 간결하죠. 그래서 턱관절로 바뀌었고요. 턱관절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부르다 보니 사실은 턱이라고 하는 부위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턱 그 관절에 있는 부위라든가 아니면 턱뼈 각에 있는 부위라든가 친이나 혹은 맨툼이라고 불리는 턱뼈의 앞쪽, 네, 앞쪽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과 이제 조금 혼돈이 될 때가 있죠.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네,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 캡슐과 그다음 템포로 맨디블라 리가먼트로 덮여 있는 부분이고 이게 하악 레이머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악지라고 불리는 맨더블의 옆에 있는 판때기 부분이고 요것의 바깥쪽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네, 막 바깥쪽에는 바깥쪽에는 마세터 머슬이 있죠. 마세터 머슬이 자이고마틱 프로세스에서부터 이렇게 마세터릭 튜버러시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는 이제 템포럴 머슬이 붙는 인서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칸다일이 이걸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이고 바로 뒤에 여기 보이는 것이 귓구멍이죠. 귓구멍 뒤에 보이는 것은 이제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속해서 이것을 안쪽에서 보면 안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이 부분을 실제로 이제 생체 내에서 덮고 있는 것은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될 테고요. 이게 캡슐이고 캡슐 뒤쪽에 보면 스페노 맨디블라 리가먼트랑 스페노가 아니고 스타일로 맨디블라 리가먼트랑 앞쪽에 스페노 맨디블라 리가먼트가 있는데 이 인대들이 사실은 턱관절의 부속 인대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캡슐라 리가먼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절단해서 보는 모습으로 한번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것은 이제 중간을 절단한 모습이고 이게 맨디블라 칸다일이고 맨디블라 칸다일과 그 위에 이제 템포럴 본에 있는 맨디블라 파사가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해부학 용어에서는 그 서로 대응되는 그 상대방 뼈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디블라 파사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맨디블라 파사는 사실은 맨드블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쓴다고 하면은 맨디블라 파사의 경우에는 네, 맨디블라 파사 오브 크리브리폼 플레이트 아 죄송합니다. 맨디블라 파사 오브 템포럴 본이라고 쓰는 것이 옳겠죠. 네. 그래서 요 맨디블라 파사와 칸다일 사이에는 아티큘라 디스크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네, 이 조직의 위와 아래에 공간이 있는데, 공간을 이제 관절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것을 상관절광,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을 하관절광,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 파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목한 형태인데, 이 오목한 형태에서 앞쪽으로 쭉 내려가는 정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티큘라 튜버클 혹은 아티큘라 에미넌스라고 부르고, 입을 처음에 개구할 때 약간 벌렸을 때는 지금 보시는 칸다일의 센터 정도 부분에서 그냥 전체가 이렇게 회전 운동, 퓨어 로테이션을 하다가 어느 정도 벌어지고 나면 더 크게 벌리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디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야지 됩니다. 경사면을 따라서 이 헤드가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요렇게 되는 무브먼트를 글라이딩이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혹은 이것을 트랜슬레이셔널 무브먼트라고도 할수 있죠. 축 자체가 양쪽에서 이제 동일하게 내려가는데, 물론 이제 동일하게 내려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주 정상적인 무브먼트에서는 양측성 관절이 동시에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쪽만 내려가고 한쪽은 내려가지 않고 고정이 돼 있다든가 하게 되면은 턱이 어느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부르죠. 물론 이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기술이 가능합니다만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디스크 주변으로 이렇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 캡슐, 아티큘라 캡슐이라고 해서 관절을 싸고 있는 캡슐이 되겠고 이 컨다일의 아래쪽 부분에 앞쪽으로 매달려 있는 것이 네, 즉 제일 앞 시간에 배우셨던 앞 시간에 배우셨던 19차 시에서 배우셨던 저작근 중에 일부가 되는 네, 그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됩니다. 이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일부는 이렇게 컨다일 아래쪽 부분하고
그다음 콘다일에 있는 캡슐 전체에 붙어서 이것이 수축을 하게 되었을 때 여기 있는 콘다일이 약간 앞쪽으로 당겨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약간 앞쪽으로 당겨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뒤에는 이제 바로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와 귓구멍이 있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더 찾아보셔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